학생이 중심이 된 독립운동 학생항일운동. 3.1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은 학생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등교를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하는 등 여러 항일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도 독립을 위해 싸우자. 다 함께 휴학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자. 그러던 1926년 4월 25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3.1운동을 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죠. 만세 운동을 다시 시작할 기회다.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학생들은 힘을 모아 대규모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황제 폐하의 장례식이 만세운동을 시작합시다. 하지만 강화된 일본의 감시에 독립운동가들의 계획이 발각되었죠. 싹 잡아들여라! 일본의 감시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쏠린 사이 학생들은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 상여가 종로를 지날 때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도 따라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죽을 각오로 싸우자! 만세운동은 장례행렬을 따라 이어졌지만 곧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이리 와! 3.1운동만큼 전국적으로 퍼지진 못했군요. 하지만 60만세운동은 민족운동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어. 60만세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 1927년 신간회를 결성했습니다. 힘을 합칩시다. 좋소. 신간회는 일본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령 아래 연설과 강연, 농민항쟁과 만주 동포지원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1929년 10월 광주에서 출발한 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을 희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냐? 희롱당한 학생의 사촌동생이 일본 학생들에게 따지면서 큰 싸움이 벌어졌죠.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니까지 게 뭔데? 드디어 일본 경찰이 출동했지만 일본 경찰은 일본 학생 편을 들며 한국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따라와. 쟤들이 먼저 잘못했다고요. 이 소식에 분노한 광주 학생들은 힘을 모아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시위는 광주와 전국을 넘어 일본과 만주까지 확산되며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답니다. 민족차별과 차별적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라! 피 끓는 용감한 학생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독립 만세! 학생들이 시위에 앞장서다니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그러게.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처음 시작된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제정됐어. 학생항일운동,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전국 각지 학생단체들이 주도한 독립운동, 60만세운동,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에 학생들이 주도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침. 이를 계기로 1927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연합해 신간회를 결성한 광주 학생항일운동, 1929년 광주에서 한일 학생들의 대립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학생들의 대규모 항일투쟁운동,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의 민족투쟁인.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